법정에선 피고인이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향해 당신은 폭군이다, 내로 황제다 이러한 막말을 해서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님, 예. 대한민국 판사님이 어쩌다가 내로 황제가 됐어요? 뭐 이분이 굉장히 억울하게 느꼈기 때문에 <laughs> 판사님이 내로 황제처럼 보였겠죠. 이분은 60대 남성 권 씨였는데요. 지난 7월에. 허위 고소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고 합니다. 네. 당시 이제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데 재판장이 유죄 이유를 설명을 하니까 항의를 하면서 어, 완전 폭군이다 인간이 되라 이러면서 큰 소리로 그 어, 어,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예. 징역 1년이 선고되는 순간 내로 강제다 미친 엑스다 무린수로 어. 소리쳐가지고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예. 뭐 이렇게 막말 때문에 기소가 되니까. 내가 내로 강제라고 발언한 거, 이거는 선거 이후에 한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이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방해한다거나 위협을 한다거나 그런 목적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또 음. 추가로 이게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판을 방해했다고 재판부는 인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 징역 4개월에 또 선고가 됐다고 합니다. 아, 징역 4개월. 손변호사님 왜 네. 막말하는 사람들 뭐 시장통에도 많고 가까운 여의도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정말 차고 넘치는 게 막말하시는 분들인데 네. 법정에서 하면 징역을 살게 되네요. 아 이게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형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138조에 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 모욕죄가 있는데요, 어,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에 그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음.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그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이제 충족했을 경우에는 뭐 얼마든지 징역회에 선고될 수 있겠고요. 또한 법원이 이제 이렇게 봤어요. 이게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이제 그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하겠다. 라고 했고요. 하지만 이제 그어 이제 그 유죄 선고를 받고 흥분한 상태에서 했던 그런 말이고 또그 후에는 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아하. 징역 사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자이 교수님 네. 왜법 없이 사시는 보통 분들은 평생 가봤자 재판정 구경할 일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재판정은 굉장히 신성하고 조용한 그런 곳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한국 법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그 법정 무질서로 인해서 감치 사건이 선고되는 경우가 1년에 50건이 넘습니다. 감치라 하면 이제 소동을 소동 사람을 피우고 집어넣는 뭐 거예요? 그런 거죠. 어. 그러면 일주일을 따져보면 일주일에 한건이라고 하는 얘기죠 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예를 들면 법정의 소위 말해서 그 신성성 <laughs> 수능을 하기보다는 무엇인가 욕설 난장판 같은 모습들이 상당 부분 보이고 있다 네. 예를 들면 이제그 항소심에서 어, 결정이 나고 나서 항소심 결정에 불복을 해서 고함을 치리고 나중에 보자 죽여버리겠다 등에 막말을 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예? 또 심지어 그 증인하고 피고인하고 증인신문이 끝나고 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막 일어나는 거죠 아. 예 뭐~ 그런 경우도 또 있고 예. 또 그~ 즉결 심판 같은 경우에 이심판 대상자가 이인 예. 물통에 술을 갖고 와서 술도니 먹으면서 횡설수설하는 가장 질서가 잡혀야 할 법정의 그 모습 자체가 이렇게 무질서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아니, 뿐입니다. 술 들고 들어와서 드신 분은 정말 법정이 아니라 야구장이라고 착각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laughs> 자, 저작거리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들이 종종 재판정에서도 연출이 된다고 하는데 피고인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지 현직 변호사의 얘기 들어봅니다. 이제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막 눈물 돌리고 뭐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이러고 그래. 이제 그 때까지 안전하게 했다가 선고가 뭐라고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욕하고 그런 피고인이 있어요. 힘없는 데서 뭐 어쩌란 말이냐? 형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죠. 선고 전에 그렇게 난리치고 하면은 형이 당연히 높아질 수 있다면 알기 때문에 그전까지 천사처럼 모든 죄를 뉘우치기는 거죠. 하다가 이제 그 결과 불난이면은막 그렇게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네, 들어보니까요. 선고 전에는 순한 양이었다가 막상 이제 유죄 선고를 받으면 늑대로 돌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판사한테 이제 더 이상 잘 보일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막가파시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이 교수님 네.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을 해야지 판사님한테 저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좀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보이는데 그 첫째면은 이들 사람 자체가 법 준수 의식 규범 의식이 상당히 그 없는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나에게 특별히 이유가 불이 될 것이 없다. 이 양형에 대해서 일단은 화를 보여주고 분노를 표현하자 예. 이렇게 단발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고또 한편으로서 그 이면에는 왜 이와 같은 이른바 예, 법원에 대해서 순응을 하기보다는 불응을 하느냐 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혹시 유권 무죄, 무권 유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혹시 나는 홍만표 변호사가 없어서 이와 같은 불이익을 본 것은 아니냐 이런 상대적 박탈감도 분명히 있을 아, 것이고요 예. 또 혹시 그 평상시에 그 법관의 행태 자체가 우리가 권위를 인정받기보다는 여러 가지 법관의 그 비행과 비리들이 있기 때문에 순응하지 않는 이런 그 심정들이 일반 대중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법정에서 난동 부리는 이른바 진상 피고들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정반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그러면 네. 판사님들은 점잖은 말씀만 하세요. 사실 뭐 대개 판사님들은 어 언어를 골라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말 실수나 그 어떤 그 강력한 그런 어떤. 그 모욕이 될 만한 말들은 잘안 하시는데 예?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말들을 일삼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문제적인 판사 판사님들인데 특히 이 성폭력 범죄 재판 모니터링 결과를 봤더니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어. 일단 성폭력 저 전담 재판부 소속의 어떤 그 부장판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험 여부가 성폭력 판단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성경험이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은 성폭력 대응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런 발언을 어? 하셔가지고 무리를 빚었고 예? 또 어떤 판사님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막 주장을 하니까 그럼 피해자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네가그 의도를, 너의 의도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 아니냐? 아니 이게 무슨 회계방식한 그러니까 소리예요? 의사가 있으면 빨리 결혼을, 해, 혼인신고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예.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었습니다. 예. 또 어떤 검사는요, 재판 중에 피해자 외에 피해가 있다고 한 다른 친구들은 외모가 예뻤습니까? 또 외모가 예쁜 학생들을 주로 만진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판사가 아니요. 가만히 있었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외모 얘기가 왜 나와요? 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뭐 아, 그 예. 유부남인데 고객과 잠을 자면 어떻게하느냐 그러면서 성관계와 성폭력을 완전히 혼동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판사님들이 재판을 진행하면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 뭐라도 난동이라도 부리고 싶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음, 네. 권위가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자, 고매한 판사님들이 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전설의 막말 어록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2년 서울 동부지법의 40대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나온 66살 할머니의 진술이 모호하다면서 늙으면 죽어야지란 말을 했고요. 또 70대 노인이 상대방과 합의하라는 자신의 권유를 안 들었다고 해서 70 넘어서 소송하는 사람치고 3년 못 넘기는 사람들 많다. 3년도 못 넘기고 다 죽는다. 정말 이러한 천하의 악담을 퍼부은 그러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2013년 부산지법의 한 판사는요. 자,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부인은 대학을 나온 게 이상하다며 혹시 부인에게 마약을 먹여서 결혼한 건 아니냐 이러한 인신 모독성 발언을 내뱉었고 또 이혼 소송을 맡은 한 판사는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다 정말 시대착오적 전근대적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손수혁 변호사님, 네. 물론 일부 문제적 판사님들의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데 해도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다른 사례들은 또 없습니까? 다른 사례도 참 안타깝게도 음. 몇 가지 있습니다. 아, 대표적인 것좀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제목이 또 이제 제목을 들으면 더확 와닿습니다. 예? 제목이 첫 번째는 웃기는 소리. 어. 그 (70대) 그 어떤 그 노인께서 그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증거가 없으면 패소하기 마련이니까 네?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왜 증거가 없냐 재판부를 놀리는 거냐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요 여기에 어. 대해서 이제 그 항의를 하자 어, 이의를 제기하자 뭐이조 좋아하네 웃기는 소리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질책을 (70대) 노인에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두 번째는 예. 이제 형편도 어려운데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 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서 좀 이제 곤란하다 이런 그 소송 그런 소송이 있었는데요 음. 그 판사님이 아 이게 사실적 정리가 안 되니까 변호사를 빨리 선임해서 해라라고 예. 했더니 아 제가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그 다른 뭐 이제 그 소송 구조라든지 다른 절차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예. 형편이 어려운데 재판을 왜 하느냐. 라는 핀잔을 줘서 문제가 됐었고요. 아이고. 네. 또 이제 그 이건 이게 사실 저는 더 충격적인데요. 예. 지금 이혼 소송에서 이제 그 여성이 아내가 아내에게 조정을 강요하고 습니다 음. 원래 조정이라는 게 원만히 끝내는 거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판결문을 안 써서 좋습니다. 편합니다. 그래서 아 조정을 강요하면서 부잣집에 시집가서 그동안 누릴 거다 누리고 살지 않았냐. 근데 이제 와서 왜 돈을 더 달라고 하냐. 얼마 원하는 거냐. 나는 취지에 말을 해가지고 큰 문제를 이제 일으켰었고요. 또 네. 하나가 그 형사 재판 받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의 무죄, 또 나의 예.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열심히 그 노력을 하는데, 그건 당연한 그 헌법상의 권리거든요. 그런데. 아, 어, 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피고인에게 판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심하다 한심해. 이게 무슨 3류 드라마 같아 가지고 도저히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없다라고 말해 가지고 오히려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는데. 예. 어, 아주 일부 판사님이겠지만 그렇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면 사법 불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예. 자, 이러한 막말 판사에 대한 진정은 해마다 10건이 넘게 발생을 해서 최근 5년간 8덟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딱 한건 뿐이었습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했던 그 판사만 그것도 가장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나머지 경우들은 판사가 막말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요 판사가 아, 피고가 막말을 하면 감옥을 가야 되는데 판사님들은 막말을 해도 별 지장이 없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물론 판사라고 하는 그런 위치가 그 권위가 보호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예. 최대한 엄정하게 서로의 인권들을 보호해 주면서 판결을 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예. 대한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음. 심지어는요 서울지방 그 변호사회가 올해로 (9년째) 매년 법관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법관을 하면은 분명히 상위가 있고 하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근데 우수한 사람들은 발표를 해요. 예. 그런데 뭐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 발표를 어. 안 합니다 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실명 공개를 안 해요 그게 오히려 더 핵심일 수 있을 텐데요 사유권들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어 어떻게 보면 선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안 한다는 거 그리고 또그 최근에 그 문제가 됐던 한수원지법의 부장판사가 있었죠 이분이 어 각종 포털 사이트에 수년간 정치적인 발언들 또 아주 지역을 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아. 무려 댓글을 만여 건 가까이 달았습니다. 아이고 이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그 결국 자진 사퇴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어, 이 대한 변호사협회에서는 이분을 결국 변호사로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어. 문제가 아주 뜨겁게 받아 그 됐을 때는 어, 받아들이지 않다가 예. 나중에 좀 문제가 잦아들으니까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거든요. 그, 음. 그러면 이런 분이 변호사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그런 걸 보면서. 아니 내가 법정에서 조금 뭐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은 그냥 바로 어, 징계를 때리는데 이런 분들은 왜다 이렇게 먹고 살수 있게 보장이 되느냐 그죠 어, 어떻게 보면 유전 무죄, 무전 어, 유죄 이 이런 상황들을 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하.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러한 판사님들의 막말은 특히나 사법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 명심을 해야 되겠고요. 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것은 법정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판사님도 피고인도 바른 말, 고운 말, 너무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요?